시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수고뿐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어디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러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진행을 하거나 약속을 잡을 때에는 항상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리곤 합니다.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가끔씩 문자를 보내드리며 장례 일정이라든가 우리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곤 합니다. 이처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행사를 알려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많이 참석해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계획된 행사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어느 장소에 오는지 예수님께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여서 묻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이 새벽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할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왕국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물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율법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이 볼 수 있다라는 말로 헬라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우리 직역을 하자면 관찰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알아가고자 한다면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주의 깊게 살핀다 혹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율법과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통쾌한 혁명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혁명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가운데 곧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에 있는 너희 안에 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는 달리 말해 너희 가운데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행동들 속에서 실현되고 만들어져가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송한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성도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먼저 기도로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성도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에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호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게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도 황폐하여지고 너무나도 고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삭막해져가고 있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어져가고 있는 시대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함에 있습니다. 올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함으로 이 한 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런 기쁨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방해하는 세력과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여 찬양을 멈추게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고백이 다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문제를 다 예수님께 구하며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 신앙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바로 서 나갈 때, 올곧게 걸어 나갈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행진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님 앞에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유치원 친구들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